광양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각종 건강조사와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건강지표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시설 확충이 지역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시민들의 건강지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1인당 연간 진료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결과 광양시 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 부담액은 96만 2천 원으로 돈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여수시 125만 원과 순천시 112만 원보다 낮은 것이고 전남 평균 142만 원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암 발생률과 사망률 역시 316과 129로 도내에서 가장 낮아 양호한 건강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우식주가 보장되고 활기차고 혁신적인 도시입니다. 젊은 인구층이 많은 도시에 걸맞게 체육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또 높은 학력 수준과 재정 자립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비교 우위의 건강 지표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인증 획득으로 이어져 도시의 경쟁력까지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민 건강을 떠받치는 의료 공급 인프라는 아직 열악한 상태입니다. 시민 1인당 의사 수가 인구 10만 명당 114명으로 시 지역 평균 184명에서 최대 30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모두 112곳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기관 등이 인구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시 자체가 일단 시민들 자체 이제 그 수준 자체도 높고 그다음에 의료치 자체도 높아가지고 1차 진료는 지금 충원이 확실히 되고 있다 보는데 일단 광양시 자체의 3차 의료기관 자체는 지금 그 부족한 실정이어서 아무래도 광양 시내보다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진료를 보러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광양 시내에서 3차 의료기관 좀 확충이 좀 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민 건의사항 가운데 첫 번째인 의료시설 확충. 인구 15만의 산업도시인 광양시를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로 만드는 최우선의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